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6월 15일 날 대법관들 천대엽, 조재현, 이동헌, 박민유숙 이 사람들이 내린 그 자유기독통일당의 정당투표 원고적 소속기각 근거가 없다.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원고적 소속을 기각한 이 4인 대법관들의 판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이제 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회가 된 거죠. 득표수를 수천 장, 수만 장, 수백만 장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대법관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한 패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거죠. 논리는 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의원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관위와 관련해서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별 채용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 채용 비리 문제에 비교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7번씩이나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해온 것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인 겁니다. 그 범죄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인 겁니다. 그 범죄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대법관들이 그냥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논리란 것은 없습니다. 공부들을 다 잘했으니까 서울법대나 인대를 나왔겠지만 통계학의 기초인 표본수가 무지막지하게 클 경우에는 당일 투표 집단의 후보별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법칙을 다 깔아뭉갠 겁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번에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투표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선거구에 대해서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구한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 사전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이 다 종모양의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은 10.45% 이동시켜주고 열린당은 27.85%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럼 뭘 손을 댔는 거 하니까 이걸 손을 댄 겁니다. 이거를 올려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편향된 종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옮겨주기 위해서 표를 쑤셔 넣었는데 쑤셔 넣은 표를 여러분들 얻기 위해 가지고 어디를 손을 대야 되는 거 하니까 여기에 우파 성향이 강한 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벽당, 국민의당 이런 당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이걸 빼앗아 가지고 이쪽에 더해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여러분 잘 표현한 식이 이거지 않습니까? 2016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게 정상 투표거든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들이 다 종모양으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전혀 모르겠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동시키고 이동시킨 것만큼의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표를 이만큼 빼앗은 거죠. 이게 이런 통계적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불어시민당에게 표를 더해주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의 표를 빼앗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의 관악구와 종로구 서초구에서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0% 1,622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줬지 않습니까? 종로구도 40% 서초구도 25% 훔쳐가지고 더해줬으니까 그래프가 밑에처럼 나오는 겁니다. 훔쳐가지고 이만큼 훔쳐가지고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0으로부터 한쪽은 플러스로 떨어져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선거구에서 몇 표를 도둑질을 했는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을 여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새벽당에게 100장당 50장, 두 장당 한 장을 다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을 밀어준 겁니다. 숫자기 때문에 대충 값이 나오지 않고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국민의당에서 50%를 빼앗았는데 50%는 4,613표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았는데 그 표는 485표고 새벽당에서 50표를 빼앗았는데 그 득표수는 108표고 그걸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5,205표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빼앗아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5,205표를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에 서울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항상 표를 빼앗기기 때문에 차이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것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이 항상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넘기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신환 후보가 어디 관악구 어뢰 출마했네요. 얼마를 표를 빼앗겼는가까지 여러분 다 계산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표를 훔치고 여러분들 더해줬으니까 항상 동레벨에서 다 마이너스값 차이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은 항상 더해줬으니까 차이값이 플러스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상세하게 여러분 다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관악구 어뢰. 야, 대한민국 참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겁니다. 저는 정말 참 여러분들에게 뭐 기운을 끊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냐 이야기죠. 득표수를 전국적으로 조작을 7번이나 해봤는데 그거를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들 하는 일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역적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예? 도둑질한 것이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은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전국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예? 여기 해운대구 수성구 보시면 기독통일당에서 50% 50% 50% 30% 이게 숫자로 다 드러났잖아요.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손을 댔을 거예요. 광주 북구는 여러분들 미래한국당에 대해 손을 안 댔지만 기독자유통일당은 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큰 뭐 뱃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앞이 보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눈에 선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밟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또 계속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손을 절대 안 대준 거 당선되도록 해준 것이 심상정입니다. 고양시가 예, 손을 안 댔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이값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 대신 뭐죠? 미래 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고
더불당 문명수 후보한테 이런 표를 더해 줬습니다. 어차피 문명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그냥 여러분 일종의 허수아비인 겁니다. 그래 둘이서 여러분들 표 더하고 표 빼앗고 하고 심상정은 딱 보호해 준 겁니다. 정의당의 수장의 심상정만 이런 보호를 해 준 겁니다. 당선되도록. 그러니까 이중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할 겁니다. 선수들끼리. 정치판에 오래 여러분들 놀았던 사람들은 다 알겠죠. 심상정이도 다 알 겁니다. 내 표는 손을 안 댄다는 걸. 대선에서는 손을 댔죠. 3구 대통령 선거에. 그러나 입 다 다무는 겁니다. 뭐 자기 지역구만 챙겨주면 땡이니까. 이거는 그냥 나라라기보다도 완전히 그냥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닙니다. 선관위만 썩은 게 아니고 대법관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정관회의 수십억 받아서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가 관행화되고 일상화된 나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정권 봤지 않습니까? 5년간 나라를 완전히 도록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20년간 뭐가 남겠습니까? 남을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한 해 두 해 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이 계속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2020년이 아마 절정일 겁니다. 그때부터는 악소리가 날 겁니다. 중간 악소리는 2024년 총선.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여론 마사지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3년간 외쳐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겠죠. 죽어봐야. 인간이 꼭 죽어볼 때가 돼서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들이 짐승사회입니다. 완전히. 저는 그냥 뭐 내 한테 배에 밥 들어오는 거 뭐 지장 없으면 됐다. 밥 들어오는 게 지장이 왜 없겠습니까? 문정권 5년 겪으면서 그걸 못 깨우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도둑놈들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는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또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혹은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모든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서 희망이 이렇게 높고 밝지 않지만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